저녁 어스름이 내리면 부산의 명물 국제시장은 더욱 활기찬데요. 며느리 부부가 둘만의 오붓한 데이트 나왔습니다. 니까? 아, 마음대로. 진근 씨가 돼지국밥집 장사를 포기하고 직장을 선택한 건 아름 씨 때문입니다. 아내에게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부부 갈등만 아니면 부부는 비록 월세집에서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행복할 겁니다.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오손도손 살고 싶거든요. 아이쿠! 한 장만 찍었어요. 남편 또 예쁘게 찍어. 한밤중이 돼서야 귀가한 며느리 부부. 반갑습니다. 정신이 있는 거가 없는 거다.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름이야. 너무 오랜만에 밖에서. 나는 빠지라. 아무리 신랑이 좀 늦게 가자 한다고 해도 어떻게 놀러 돌아다니고 와? 어머니가 아들 오고 있으니까 아들 좀 안 된다고 빨리 돌아가자 해야지. 아까 뭐라 한 줄 아세요? 둘이 있으면 행복한데 엄마가 계속 잔소리하고 뭐라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이혼하고 싶대요. 시어머니 잔소리 폭격이 날아옵니다. 그럼 이혼해라. 살림을 잘 사나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노? 내 엄마가 돼지고물집 접었나? 다 너희들 때문 아이가? 네가 직장 가기 싫어서 상상하셨잖아.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서 내 마음은 없어서 너희 집에서 또 부산에 살아. 네 엄마 심정 알아?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이 고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남편복도 없고 아들도 참 내가 키워서 결혼시키긴 하니까 며느리도 푹 빠졌으니까 아들복도 없고 참 며느리를 봐서 또 시어머니도 잘할까 생각하고 살았는데 며느리복도 없고 참 사는 인생이 참 기구하고 참말로 희한합니다. 내가 어머니가 제가 더 시력 것 같아요. 시어머니 서도 대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화 좀 풀어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3시간 걸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차로 7시간 달려야 만나는 광인은 중국과 베트남의 국경 지역입니다. 고향을 떠난 지 4년 만에 처음 오는 며느리, 신이 났습니다. 엄마고, 애기고. 아이고, 우리 아름이가 다시 저거 집에 왔다고. 어? 신이 나서 어느 것도 안 물어섰는데. 어머니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속상하고, 정말 딸처럼, 어머니처럼 잘해보고 싶은데,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시어머니의 화해 제의에 묵묵부답이기만 한 아름 씨. 여기까지 왔는데 좀 잘 풀어야지. 고부의 마음만큼이나 머나먼 고향길. 한밤중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부모는요, 결혼하고 고향을 떠난 딸이 늘 그리웠습니다. 4년 만에 첫 만남인데 오죽 애틋하겠어요. 일남이녀 중에 막내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딸을 이국 땅으로 보내는 것을 반대했었죠. 엄마한테 반갑습니다. 마통자들은 엄마통 엄마한테 여기 찾아오고 해야 되는데 또 거리도 너무 멀고 어쩌든가 막 죄송합니다. 그냥 한국에서 사돈이 왔다고 바깥 사돈까지 음식 준비를 거듭니다. 친정살이하는 언니가 베트남 전통 요리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어요. 일단 많이 드세요. 예. 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맛있어, 맛있어. 며느리는 이번에 고향 음식을 마음껏 먹을 생각입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입맛에도 맞나 봐요. 어머님 밥 맛있어요. 아, 그럼
하지만 첫 외간 아들이의 베트남 음식이 낯선 아이들은 물만 마시네요. 맛 없어요? 엄마가 됐으면 나가고 밥도 먹이고 애들 잘 챙겨야지.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합니다. 친정까지 와서 잔소리하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거죠. 시어머니 또한 심기가 불편하고 이런 고부 사이에서 친정엄마는 난처하기만 합니다. 네, 집에 와서 좀 기분 좋은데 어머니가 바로 잔소리하면 기분 나빠요. 쉽사리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김정혜 여사. 화를 삭히는 게 힘들죠. 정성자. 나 고사하고. 사는 거니까 그냥 힘은 들지만 괜찮아요. 특히 흥 니 lấy chồng, hương còn trẻ, chưa bảo ban được con hương nhiều. 남편한테는 참 잘해요. 애들은 남편한테 비하면 한 30%밖에 못해요. Nó là con út rồi nói nó ngang bướng, không hay nghe chúng tôi, không nghe lời bảo ban á, thì nó hư. Về đây chúng tôi cũng muốn dạy bảo ban nó. 말은 안 통하고 나라는 다르지만은 똑같은 어머니입니다. 사는 것은 다르지만은 자식인 입장은 똑같잖아요. 친정 엄마가 내가 자몽밖에서 보냈다 하고 그런 이해를 해주시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아요.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베트남 해안을 따라서 자리 잡은 꽝린. 아름 씨의 고향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지만은 논농사보다는 주로 밭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도 하시고 힘이 많이 드시겠어요. 시어머니에게 특별히 대접하는 이 녹차 또한 친정 부모가 재배한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안 보여요. 친정 엄마는요 작정하고 가르칠 요량입니다. 시어머니는 안싸돈을 따라 녹차밭에 갈 채비를 서두르고 있어요. 누나한테 몇 개 놓고 왔어? 안싸이한테 어머니도 가고 나도 가는데 아니면 안 가면 안 되지. 누나는 좀 빨리 가달라. 통장 통장. 통장. 이번에도 양 사돈이 합동 작전을 펼칩니다. 그래 이수 빨리 가자. 벌써 가자. 일어서. 자 빨리 가자. 알았어. 어머님만 좋아하세요. 언제쯤이면 어엿한 엄마가 될까.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녹차는요, 이 지역 농가의 주 수입원입니다. 친정집에서는요, 녹차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출가시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녹차의 첫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은 5월부터 7월까지래요. 처음 해보지만은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철의 일손이 얼마나 귀한지를 시어머니는 잘 아십니다. 근데 아름씨는요, 일은 뒷전이고 혼자 놀기 산매경에 빠졌네요. 살림도 집안일도 배울 기회 없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한국에 온 거예요. 아이고, 정말 저 시골도 앉아있네. 어째 저리 채워질까. 답답해, 답답해. 아유, 누가 고단한 부모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이거 하니까, 이거 하니까, 허리. 허리 많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응. Chúng tôi cũng phải cố gắng làm để mà nuôi con lớn lên để gả nó đi lấy chồng. 아버지는요, 오랜만에 온 딸한테 일 시키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부모들은 이 햇빛에서 참 이런 거 따서 아주 공부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데도 지 혼자 큰 것처럼 부모한테 함부로 하고 부모 말씀도 안 듣고
다 그러고 산다 아닙니까? 첫 수확이라서 양이 별로 되지 않는데요. 성수기 때에는 하루 200만 동에서 한 300만 동,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으로 제법 쏠쏠하게 번대요. 아, bên Hàn về đến tận đây cùng tôi hái chè, cùng tôi phơi chè. Tôi rất cảm ơn bà thông gia. 제가 4년 동안 전태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제가 사도목을 미안해서 제가 열심히 해봤어요. Khi thấy mẹ chồng làm như thế thì mình cũng ngạc nhiên lắm. Tại vì không biết là thấy, không biết là mẹ chồng tớ thích hái chè hay là làm gì mà cảm ơn mẹ chồng. Tại vì về đến đây mà mẹ chồng vẫn giúp gia đình làm cái này, làm chăm chỉ này kia. 해가 중천에 떠오른 시간. 며느리 오빠가 이제야 일어났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8년 전에 수영을 하다가 다쳤는데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한쪽이 마비가 됐다네요. 장남이 아프니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어릴 때는 그랬어요. 수영하다가 그랬다 가는 것 같은데 아빠. 근데 상상에는 묻지도 못하겠고 또 상처가 돼서 가슴 아프고 싶었어요. 수영아 내가 좀 따뜻해. 상처 많은 가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며느리한테도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가정사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시어머니 마음에 걸리는 또 한 사람. 베트남의 무더운 날씨를 견디면서 음식을 하느라고 바쁜 언니입니다. 언니는 이혼 후에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친정 살림을 도맡아서 하고 있대요. 김정혜 여사는 꼭 26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돈서도 그 창피하다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이혼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사돈서도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지난 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항상 내가 창피해 이게 아니고 내가 당당해야 돼요. 내가. 나 몰라. 사돈서야 내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돈서가 안쓰럽고 내가 많이 아파요. 아니 안도 엄마도 미안해요. 오늘도 언니는요 가족을 위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진수 성찬을 마련했습니다. 오붓하게 둘러앉아서 식사를 해본 기억이 까마득하다는 가족. 오빠 때문이에요. 앉고 서는 것이 불편해서 늘 섬처럼 혼자서 먹고 있습니다. 어디고 부모에게 자식은 애물단지예요. 언니도 참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또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또 상처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친정엄마도 좀 남보기도 좀 그렇고 아마 사돈 보기도 좀 미안하고 아마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